비키세요. 뽀로로 청소차가 지나갑니다. 오, 저기 웬 처음 보는 트럭이 오고 있는데? 저거 무슨 차지? 뽀로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 저 차 뽀로로가 타고 온 차 같은데? 우와, 근데 저 트럭 뒤에 내 얼굴도 그려져 있어. 우와, 완전 멋져.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았어, 뽀로로 쌍둥이 친구. 뽀로로, 근데 이게 무슨 차야? 엄청 크다. 히히, 이 차는 바로 도로 청소차. 말 그대로 열심히 청소하는 자동차지. 이 차는 청소차지만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온다고.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이 차의 성능을 한번 보여줄까? 차에 있는 스피커로 안내방송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운전석에는 운전하는 뽀로로 쌍둥이가 있어서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가 있다고. 그럼 어디 한번 조수석에 타볼까나? 부릉부릉 부릉부릉, 뽀로로 쌍둥이 언제나 안전한 운전 부탁드립니다. 아, 조수석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편하네. 히히히히. 그리고 차 뒤에는 엄청 큰 쓰레기통이 달려있는데 한번 열어볼까? 어때? 멋지지? 이 안에다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엄청 많이 담을 수가 있다고. 우와, 진짜 쓰레기통 엄청 크다. 들어가서 텐트처럼 누워있어도 되겠어. 보비야, 거기 누워있으면 안 돼. 거긴 침대가 아니라 쓰레기통이라고. 그러다가 너 쓰레기장에 보내질지도 몰라. 오, 그래. 오, 쓰레기장에 보내지면 안 되지. 얼른 나와야겠다. 히, 어때 얘들아? 이 뽀로로 도로청소차 완전 좋아 보이지? 무슨 소리? 여기 크롱이의 청소차가 더 좋은 차다, 크롱. 우스꾼 뽀로로, 그 차는 크롱이의 청소차에 비하면 완전히 고물차다, 고물차. 아니야, 내 차가 훨씬 좋은 차라고. 어? 근데 크롱이 청소차는 앞에 불이 막 깜빡거려. 멋지다. 헤헤, 어떠냐? 난 불도 막 나온다, 크롱. 아니야, 불은 내 차에서도 나온다고. 이거 봐봐, 완전 많이 깜빡거리지? 다시 한번. 흥, 내 차는 뒤에 달려있는 이 쓰레기통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다, 크롱. 어떠냐? 이건 크롱이의 청소차만이 가능한 완전 퍼펙트한 기능이다, 크롱. 흥, 뽀로로 청소차는 더 멋지게 쓰레기통을 움직일 수 있지. 어때? 내 차는 완전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에잇, 안 되겠다. 그럼 누가 더 좋은 차인지 한번 결투를 해보자, 크롱. 좋아, 누가 더 좋은 차인지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해보자고. 그럼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쓰레기를 담아온 청소차가 이기는 거야, 알았지? 그럼 청소차 출발! 뽀로로 쌍둥이, 빨리 문을 열어줘. 시간이 없다고. 아, 열렸다. 빨리 타야지. 좋아, 그럼 청소하러 출발! 크롱이도 출발! 빨리 쓰레기들을 채워서 가야 되는데. 어?
근데 저기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피자를 사오자마자 땅에 떨어뜨리자니. 아깝다 아까워.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버리고 가야겠다. 아니,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도망가다니. 일단 내가 가서 치워야겠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치워야겠어. 일단 문을 열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전부 다 치웠다. 그럼 문을 닫고 출발해 볼까나. 좋아! 그럼 이제 다른 쓰레기를 또 치우러 출발! 누가 도대체 구조본부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둔 거야? 풀로 단단하게 붙여놔서 잘 떼어지지도 않아. 큰일이야. 잠깐만. 폴리본부에 쓰레기가 잔뜩 있네. 다시 뒤로! 오라이! 오라이! 뽀로로! 여긴 웬일이야? 그리고 그 커다란 차는 도대체 무슨 차야? 이거 뽀로로 청소차인데요. 제가 폴리본부에 있는 저 쓰레기들을 전부 청소해드릴게요. 정말? 근데 이 쓰레기들은 잘 안 떨어져서 치우기 힘들 텐데. 걱정 마세요. 이 청소차만 있으면 뭐든지 다 청소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청소 시작! 우와! 청소차가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쓰레기들이 다 없어졌어. 진짜 뽀로로 청소차 대단해. 히? 앞으로 쓰레기가 있으면 언제든 뽀로로 청소차를 불러주세요. 그나저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쓰레기를 치운 것 같은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드디어 뽀로로 청소차가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쓰레기 얼마나 많이 치웠는지 한번 보여줄게. 쓰레기통 작동 개시! 우와, 쓰레기 엄청 많다. 역시 쓰레기통이 크니까 엄청 많이 담을 수 있나 봐. 어때? 뽀로로 청소차가 크롱 청소차보다 훨씬 좋은 거 맞지? 근데 크롱이는 어디에 있는 거야? 크롱이 청소차는 안 보이네. 크롱이 청소차는 아까부터 저쪽에 그냥 있던데? 저기서 뭐 하는 거지? 한번 가봐야겠어. 크롱아! 거기 안에서 뭐 해? 누가 더 좋은 차인지 승부를 해봐야지. 크롱아! 크롱아! 아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날 깨우냐, 크롱? 날 깨우지 마시오, 크롱! 크롱이는 낮잠만 자고 결국 나 혼자만 열심히 청소했네.